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거 산벌. 아, 이거 자,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막 멘트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오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지금 아침 꽃도 새벽 6시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자꾸 따는데 날씨만 흐리고 비는 안 오고 그렇습니다. 해는 안 떠서 좀 어제보다 좀 낫습니다. 어제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10시 이후로 이게 산을 산행하기가 굉장히 지금 버겁습니다. 자, 요 벌통은 요 바로 옆에 위쪽에 있다가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 밧줄을 풀다가 벌통이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들이 지금 윙윙거리고 있는데 진정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뜯었다가는 벌들 엄청 달라붙을 것 같습니다. 이 벌통 무게도 어마어마하게 좀 나가요. 지금 여기는 지금 보름 만에 지금 살펴보는 거거든요, 벌통을. 아, 저는 이제 수족벌을 농장에서 키우긴 키우지만 남들처럼 이렇게 모아서 키우지는 않습니다. 목청처럼 산에서 직접 이렇게 토종벌을 저는 하기 때문에 거의 뭐 80-90% 목청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산에서 키우는 토종벌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토종벌 하시는 분들 농장에서 막 10개씩 모아서 키우는 토종벌 방법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꿀을 하지도 않고요. 저는 이게 산에다가 2통, 3통씩 이게 찢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좋은 점이 관리가 안 돼. 복불복이야. 잘못하면 이제 지금처럼 막 무밀기 시기거나 장마철이던가 하면은 벌통이 망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걸 다 일일이 그 벌통이 30통이 넘는데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분명히 한두 통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종벌을 좀 오래 7월 중순까지는 뭐 거의 99% 성공률을 봤는데 요 7월 20 며칠인가 이때 두통이 망가졌어요. 그 원인은 뭐냐, 이 토종벌이 제가 7월 초에 받은 것들, 산벌들 7월 초에 받은 것들인데 그때는 꿀이 없잖아요. 얘들 꿀이 없다 보니까 세력도 약해지고 비가 계속 오잖아요. 꿀을 저장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무밀기 시기고 또 꿀이 이제 한정되게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벌통이 망가지더라고. 7월달에 받는 벌들은.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관리 좀 즉흥적으로 날짜 계산을 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알아서 뭐 꿀 뭐 잘 크겠지 하고 놔뒀거든요. 두통이 망가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고 좀 산벌이 키우는, 산에서 키우는 토종벌들은 좀 그런, 조건을 좀 가지고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키우는 건 좀, 왜 앞마당, 뒷마당 키우는 거는 뭐, 아침, 저녁으로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저같이 산에서 이렇게 직접 목청처럼 키우는 벌들은 그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토종벌을 보다가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요 관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대박 두 개를 올려줄 거예요. 제가 여기를 뭐 매일 올 수도 없고 뭐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기 때문에 대박 하나씩 옮겼다가는 매일 주마다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대박 요 사각대박이죠. 요 사각대박 요 두 개를 개어줄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우르르 뛰쳐나왔어. 벌들 보이시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늦게 왔어. 꿀은 대박입니다. 꿀은 대박인데, 너무 늦게 왔어요. 지금 일찍 와가지고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이 토종벌이 너무 많아도, 이런 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올려보내야 되겠네. 제대로 올려보내고 벌들이 지금 멍하게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자, 이제 대박은 거의 한 달 만에 제가 도와주는 것 같아. 한 달 만에 거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자, 저번도 얘기했지만 올해 꿀은 대박일 것 같아요. 벌통마다 지금 거의 한 10kg 이상 나와요. 대부분 꿀이 키로 따지면 대빠글 같은 건 하나 둘 셋 한 다섯 대빠글 이상 이 꿀이 다 벌통마다 거의 찼다고 보시면 되고. 아, 또 가을에 또 꿀이 나오잖아요. 한참 또 그때까지 하면 뭐 보통 열 대빠글은 기본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 이거 참 관리하기가 어디가 어디. 벌들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벌들이 난리 났어요. 벌들이 너무 많으니까 털려서 나오네. 털려서 나와. 이정도면 농장으로 갖고 와도 되는데. 아, 이거 노지에서 벌통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저희 벌도 화가 나가지고 엄청 나왔네. 미안하다 얘들아. 아유.
등이 흔들려가지고. 아유, 바위로, 바위가 쓰는데 바위가 없어. 벌들이 난리 났어요. 벌들이 난리 났어요. 자, 일단은 이거 성공을 했습니다. 뭐 밧줄만 하면 되는데 벌들이 너무 많아서 밑으로 이렇게 흘렸어. 아, 지금 벌들이 얘네들 뭐 날라올 거예요. 여왕벌은 없겠죠. 뭐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라 여왕벌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벌들이 그래도 벌통 관리는 잘 되었습니다. 이제 대박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대박이네. 여덟 대박이 됐는데, 아, 왔다고 왔다고 또 쐈어. 아, 왔다고. 앞으로 이제 가을에 한 8월 말쯤에 한 두 대박만 한 달 있다가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열대빵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서 열대빵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벌. 자, 산벌은 목청처럼 키워라. 오늘 팩트 체크했고요. 아유, 벌 난리 났습니다. 지금 떨어진 것들 뭐 침 쏘고 난리 났네. 막 달라붙는 애들. 이게 아유. 자, 좀 더 이제 있으면 여기 벌들이 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점점 쏠 확률이 높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돼. 또 막 좀 막 쏘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